안녕하세요. 저는 송중에 사는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풀치를 잡는 저만의 낚시를 좀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낚싯대 이렇습니다. 이 낚싯대는 풀치도 잡을 뿐더러 볼라거, 우러, 뭐 이런 식으로 다 잡는 데입니다. 한 가지만 딱 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다 잡는 데입니다. 자, 사전에 제가 바늘에 원줄에다가 바늘 다 채비를 좀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채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줄에 이래 채비를 좀 해봤습니다. 원줄에 자체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합사입니다. 원줄 자체 내에서 여기에서 뺨을 재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뺨에서 한뺨 정도 내 뺨에 한 20 2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20이 있더라도 나는 한 20에서 요서 케미를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줄 자체 케미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같은 경우에는 케미를 전혀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달라집니다. 이 미끼 있는 데서 지금은 여러분들께 잘 보이도록 내가 이 지금 색깔 있는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색깔 있는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채비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 안 됩니까? 좀 다르지요? 자, 채비가 조금 다른데 지금 이 채비는 지금 이 시즌에는 이 색깔을 쓰지 말아주세요. 이 색깔을 쓰지 말고 하얀 색깔입니다. 하얀 색깔로 써주시고 흰색으로 사용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색깔 있는 것을 썼습니다. 자, 바늘에 좀 다르지요? 여기에서 지금 바늘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죠? 요거는 형광을 넣습니다. 요 안에다가 지금 바늘에다가 여기에다가 형광을 넣습니다. 요거 자체 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자, 요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요 구멍이 있습니다. 요거에 자체 내에서 요 바늘에서 끼우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애들도 뭐 뒹굴지를 알겠고 요래대로 삼겨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미끼가 하얀 거다든지 이래 색깔 있는 거다든지 사용을 하시면은 이거 자체를 여주게 됩니다. 더 여주고 그러고 첫 번에는 야광이 몇번 사용을 하시면 첫 번에는 야광이 참잘 보일 거예요. 지금 바늘 앞에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이거 지금 내가 4개까지 넣었습니다. 4개까지 넣고 요몸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지금 4개까지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는 4개까지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3개 정도만 하시도 이렇게 빼면은 이거 자체가 빼집니다. 이제 3개가 됐지요. 이거 하나 뺐죠. 놓고 이거 자체를 빼는 거는 빼지는데 요 우리가 가지고 놀 때는
우리가 가지고 놀 때는 요게 내려다오. 요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낚시 바늘에 미늘이 있기 때문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낚시 자체 미늘이 있기 때문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낚시 끝날 때까지 채비만 안 날아간다 하면은 끝날 때까지 내가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용을 할때될수 있는 대로, 될수 있는 대로 요 울로 올려주세요. 요 울로 올려주시고 야광이기 때문에 몇번 캐스팅을 하다가 보게 되면은 이게 빛이 반사가 좀덜 되겠죠. 낚시 해본 사람들은 다알 겁니다. 그렇죠? 바늘이 지금 이렇게 바늘이 지금 나오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자체 내에서 빛이 좀덜 난다 하면은 여러분들 뭐 후라시 다 가지고 있었겠습니다. 후라시로 비춰주게 되는 것도 좋은데 빨리 비출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이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이타로 열로 하면서 비춰주시게 되면은 열로 가열을 하게 되면은 너무 가깝게 붙지 말고 예, 노가붙게는 좀 멀리 이래 떨어지면은 열로 강하게 가면서 비춰주세요. 그러면은 반사가 빨리 됩니다. 오래 가고 후라시 버덤은 더 오래 가게 됩니다. 이게 저만의 하오입니다. 이게 딱 이걸로 불치를 이 채비로 이게 반사가 되는 자체가 요 위에 미끼를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반사를 해주는 겁니다. 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수 있는 대로 위에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 한 중간 정도에 이렇게 나눠쓰게 되면은 이렇게 중간 정도에 나눠쓰게 되면은 참 좋습니다. 다음 영상의 자체 내에서는 이거를 바늘을 한개더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대로 채비가 있겠지만은 이거 꼭 따라서 설악하는 게 아니고 저만의 채비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풀치를 더 많이 잡겠죠. 야광이 됐겠네. 이해가 갔습니까? 이래 되면은 참 좋습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다음에는 2부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